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노드.js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톰 설치하고, 간단한 뭐 소스 코드도 한번 살펴보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노드.js. 그러면 노드.js 웹사이트가 뜨고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그래서 안정적이며 신뢰도가 높다. 이건 현재 버전이니까 아직 많이 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64비트 윈도우 버전이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뭐 다운이 됩니다. 금방 되죠. 그래서 열어가지고 저는 이미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뭐 설치가 돼요. 예, 저는 설치했다고 하고 이제 중지를 한 거고요. 설치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보면 이제 커맨드 모드에서 노드라는 말 치면은 이제 그 노드.js 인터프리터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콘솔이라는 모듈에 로그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노드.js가 뜬다는 거고, 그다음 노드가 이제 작동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변수 처리를 할수 있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구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게 있나? EXIT 이렇게 하면 나가고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Node.js가 깔려 있다. 그 다음에 npm이라는 것이 같이 설치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npm은 뭐다? 노드 패키지 매니저다. 이 Node.js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해줄 때이 패키지 매니저를 씁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npm 버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노드 버전도 이렇게 뭐 확인할 수 있고 관련된 명령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죠? 노드 hash 나오나? help 치면 명령어와 관련된 옵션들이 많이 나오죠. 필요한 옵션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됐어요. 그래서 Node.js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이따 그거는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하고 여기다가 JS라는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자바스크립트 만들어서 실행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집기에서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 도스 모드를 열어서 실행하는 것이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개발 도구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드는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톰을 설치합니다. 아톰. 아톰을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다운로드에 가서 이거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량이 꽤 되니까 폴더 열어보면 이미 다운로드가 돼 있어요. 저는 취소하면 되죠. 취소해서 다운로드에 가면 이제 아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톰도 설치하는 것이 뭐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실행만 하면 됩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되면 예, 이게 설치가 되고 있죠. 설치 화면이 뜨죠. 이렇게 오래 걸리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아톰 이렇게 하면
이제 띄울 수 있는 메뉴가 생깁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은 그러면 아톰이 이제 실행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아톰. 커맨드 모드에서 아톰을 실행을 해도 되고, 예, 뜨죠. 아톰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냥 텅빈 이제 화면이 이게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오픈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테마도 선택할 수 있고 패키지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려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톰에서 그 노드.js 개발을 할 공간을 하나 폴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천대능대 강의 그다음에 노드.js 강의 자료에 아 여기 밑에 노드.j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폴더만 만들어 놓으세요. 폴더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폴더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다가 아톰에서 만드는 순간 이제 그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그 폴더를 일단 개인의 폴더를 일단 다 만들고 그것을 프로젝트로 오픈 폴더를 열면 됩니다. 저는 좀 전에 그 폴더를 열 거예요. 그래서 인천대능대의 노드.js라는 폴더를 열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죠. 나와요. 그래서 코드를 열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제거하고 웰컴 이런 거좀 제거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노드.js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걸 실행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Alt R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뜨죠. 네, 결과가 Alt R. 그래서 뭐 이거를 이게 노트패드에 복사해 가지고 뭐 해도 상관없어요. 노트패드에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뭐 다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경로가 어딥니까? 이게 경로가 인천대능대 강의에 이렇게 되잖아요. node1.js 이렇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실행이 되잖아요. 콜백 뭐 콜백 안 할까요? 이렇게 되죠.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톰을 쓴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좀 전에 콜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통상 우리가 이제 콜백 함수 좀 비동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콘솔에 로그를 찍는 거를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는데 자, 이두 번째 예제를 보면 첫 번째 이 예제를 보면 좀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자, 순서는 이 자바스크립트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 자바스크립트는 뭐라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자, 당연히 지금 1, 2, 3 순으로 출력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코드를 실행하면 다르게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전에 그 코드는 1, 2, 3인데, 여기서 보면, Alt, R을 실행해요. 근데 1, 3, 2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비동기 통신이거든요. 비동기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etTime이라는 것은 브라우저에 있는, 브라우저 함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브라우저에 갔다 오는 사이에 실행을 하는 겁니다. 먼저 실행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전형적인 예, 아주 간단한 예제죠. 실행을 해보면, 1, 3, 2초. 예, 1초죠. 1초를 대기한 다음에 오는 겁니다.
대기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비동기죠. 원래는 뭐예요? 1을 출력을 하고 1초 뒤에 2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3을 출력해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1을 찍고 이 setTime이라는 함수를 실행 이 종료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실행해 버리죠. 됐나요? 이런 개념입니다. 콜백 함수를 가지고. 자, 그리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또. 그 전에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이걸 설치하면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모듈을 좀 설치, 패키지를 좀 설치해야 된다. 어떤 패키지? 이런 패키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이렇게 파일의 세팅에 가서, 여기에 인스톨이라는 메뉴에 가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다 검색을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웹서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웹서버? 웹서버 간단하게. 자, 이 코드인데요. 자, 웹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HTTP 모듈을 가져온다. 그죠? 그래서 HTTP 모듈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죠? 이벤트 발생 시에 여기에 있는 코드를 실행한다. 그 다음에 서버는 항상 8080 포트로 대기를 하고 있는다. 대기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Alt R 하면, 자, 서버가 작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보면 한번 웹 브라우저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로컬호스트 8080. 이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죠? 됐죠? 여기다가 뭐 HTML 넣어도 되고 한데, 근데 여기에 HTML 넣으면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걸 써요? 파일 HTML을 읽어오는 거를 우리가 하겠죠. 읽어오는 것을 하겠죠. 자, 그 다음 내가 또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이 컨텐츠 타입을 텍스트하고 HTML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컨텐츠 타입이 리스판스 할 때, 웹 브라우저가, 이거는 뭔가 웹 브라우저가 어떠한 포맷으로 이 데이터를 읽을 것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HTTP 헤더에 우리가 MIME이라는 컨텐츠 타입을 우리가 정해주는데, 내가 근데 이거를 엑셀로 던져주겠다, 서버에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내가 서버에서 응답을 줄 때, 엑셀의 포맷으로 주겠다 하는 거죠. 해볼까요?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자, 요청을 했는데, 여기 이거 뜬거 아닙니다. 이거 뭐가 다운로드 됐어요. 그죠? 그래서 폴더를 열어 가지고 다운로드에 이걸 이제 엑셀이고 .xls라고 이제 파일명을 한번 바꿔 볼게요. 그래 놓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결과가 떨궈지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신기한가요? 아니면 원래 다 알고 있나요? 이 지금 노드.js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소스 코드에 보면 자, 컨텐츠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리스판스 할 때. 물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다른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도 이 컨텐츠 타입을 지정해 주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서버에서 리스판스 해줄 때이 컨텐츠 타입을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HTML 파일을 그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엑셀로 변환해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 테이블을 그대로 엑셀로 변환해서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게 한다면 이러한 컨텐츠 타입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PDF로도 바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수 있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식으로 이 컨텐츠 타입만 바꿔주면 리스판스 결과를 우리가 변환해 줄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구글에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컨텐츠 타입 뭐 워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리스판스 해주고 싶은 용도에 맞게끔 바꿔주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컨텐츠 타입을 변환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HTML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MIME 타입 컨텐츠 타입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브라우저가 그 데이터를 인식하게 됩니다. 아, 브라우저는 지금 서버에서 준 데이터가 엑셀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요거 맛은 봤죠? 그러니까 웹 서버를 만드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예, 지금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사실 요두개 합쳐도 되거든요. 합쳐도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럼 다섯 줄 만에 웹서버 만들고, 끝난 겁니다. 네. 상당히 간단하죠. 자, 어쨌든 서버를 만드는 게 이렇게 간단하다. 노드.js를 활용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모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온다. 그죠? 그러면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포함을 시키고 그 모듈에 있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DB 접근하는 것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MySQL에 있는 MySQL 접근을 위한 모듈을 우리가 선언을 하고 이 MySQL에 있는 커넥션, create connection 함수를 통해서 기본 접속 정보를 활용해서 접속을 하고, 그죠? 커넥션을 만들고, 커넥트를 했을 때, 접근이 되냐, 안 되냐, 이걸 하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커넥트 됐죠. 여러분들 지금 MySQL은 다 깔려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MySQL 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설정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선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Select도 간단하게 하면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모듈을 내장 모듈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는 자, HTTP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는 HTTP 모듈을 읽어왔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뭐 오라클이든 하면 여기 다 따로 다른 모듈이 있겠죠. 회사들마다 JDBC 드라이버처럼 이 모듈을 제공할 거예요. 자, 근데 사용자가 정의해서 모듈을 만들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모듈을 만들어서 자, 펑션을 만들고 리턴 값을 주고요. 자, 그러면 이게 my first 모듈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고 이 my first 모듈을 사용하는 코드는 그죠? My first 모듈을 require 모듈을 포함하는 거죠. 포함시켜서 데이터 타입이란 DT라는 변수로 선언을 해줍니다.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버가 왔을 때는 이제 이 이벤트가 왔을 때는 이게 이제 작동을 하는데 자, 이때 컨텐츠 타입 일단 웹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가 보내주는 컨텐츠는 텍스트하고 HTML이 포함되어 있어 라고 브라우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를 전달하죠. 좀 전에 이것을 엑셀로 바꾸면 브라우저는 아,
서버에서 던져주는 데이터가 엑셀이구나. 난 엑셀로 보여줘야겠네. 하고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구나.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뭐예요? 자, 이 모듈의 기능을 보면 현재 지금 날짜를 리턴해 주는 날짜와 시간을 리턴해 주는 이제 서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듈을 포함시키고 이제 서버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자, 현재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토요일이고 뭐 11월 7일이고 12시 58분. 지금 녹화하는 시간 다 공개가 되네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또. 뭐, 이게 기초적인 거는 다뭐 실습을 하면 되고, 모듈까지 다 알아봤고요. 내장 모듈,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모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했어요. 비동기도 해봤고 두개다 설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예제 베이직 한번 해보면 뭐 이건 변수니까 이렇게 해서 alt r 해보면 이제 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함수 얘기하는 거고요. 좀 전에 그 외장 모듈 할때 함수 만들었죠. 이렇게 된 거고, 실행 한 번씩 해보세요. 어차피 이거 파워포인트 다 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해보기만 합니다. 해보고,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제가 지금은 바로 이걸 했는데, 사실은, 잘 봐요.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때이 모듈을 사용했는데, 자, 이거는 내장 모듈이 아닙니다. 그래서, npm install이라는 명령을 쳐서 이거를 또 가져와야 돼요. 예. 이 모듈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할 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든 폴더에 일단 그 Node.js 코드들이 쭉 생성이 되고, 이 폴더 안에 이제 모듈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필요한, 여기에서 사용한 데 필요한 모듈들을 외장 모듈이라고 보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가지고 있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그 노드.js, 뭐, 기본적인 거는 다 했습니다. 노드.js가 지금 웹서버를 만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놀랍죠? 예, 심플하죠? 예, 심플하게 노드.js를 우리가 서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